오늘은 아점 외식. 또 저희가 영월까지 왔는데 너무 그 처박혀가지고 해먹기만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재미가 드라니까 저희 숙소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식당을 가려고 합니다. 왜? 진짜 맛있어. 그니까. 아, 저 국물 너무 맛있는데? 아니, 나물이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두부밖에 안 들어가있거든? 그니까. 별게 없어. 진짜 맛있어. 그니까. 매운탕 만난다니까? 이렇게 밥 먹을 때 약간 고기는 무조건 좀 들어가줘야지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언니가 그냥 두부전골로 시키재요. 그게 메인 같으니까.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뭐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두부전골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탄을 했어, 나는 정말. 남자 그래. 니 요즘 뭐하노? 야,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니야. 안돼. 말몰라. 감사합니다. 형님. 와. 형님 뭐 하십니까? 그냥 뭐. 그냥 아들 가르치면 살지. 눈 가득 치시는데 얘.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다. 맛집의 기운이 느껴졌던 게 그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곧 있으면 만족될 것 같거든? 아이고, 가자. 그러니까. 마누라. 잘 먹는다. 잘 먹으신다. 오른쪽에 봐봐, 진짜 예쁘다. 이제 날씨도 너무 좋은데 너무 예뻐. 그치? 한참 조금 더 배부른데? 그럴까? 진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뜨거운데 따뜻하고 내 마음이 뭔가 되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배부르고 나른하면서 행복함. 근데 딱 한 개만 더 있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아요. 아아. 카페다. 카페가 보이니? 오, 근데 커피 갤러리! 어, 야, 있다, 있다, 있다. 보이, 보이, 보이. 아, 목이 너무 말라, 지금. 이게 적정 말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뜨거워. 뜨거워.
무서운 비포장도로를 뚫고 저희가 읍내로 간 이유는 저녁 장거리를 하러 간 거지. 메뉴는 비밀. 뭘 하는 게 좋을까? 다 왔다. 아. 내가 봤을 때 오늘 통과됐다. 근데 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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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오늘은 그거 담그려고요. 청! 과일 청! 여러분 이열치열이란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이 뭐예요? 네? 텐더복숭아.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이열치열로 텐더복숭아 청을 담가볼게요. 아이고 세대 같이 해. 감사합니다. 왜 중요하다. 예쁘다. 카메라 조심해. 조심하면 되나? 조심하면 되나? 첨벙첨벙해. 너무 조금 아니야? 층이 보이게 는 구워야지. 오케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아, 오케이, 알았어. 언니 스타일 뭔지 알았어. 너무 벌써 많은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맞지? 아니야. 알았어. 아. 이렇게 씨가 걸리면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요. 우와. 벌써 고비가 왔다. 처음에는 되게 볼품 없다. 형은 볶음을 짜라고 나는 레몬 마저 짜라겠거든. 아 이거 버려야 돼. 아 아니야 치즈는 먹을 수 있어. 내가 가르쳐줄게. 먹방을 할 땐 말이야 쩝쩝거리는 소리보다 흡입하는 소리가 중요해. 그래서 먹을 때 후루룩 소리 중요해. 후루룩. 와, 와 너무 잘해. 이렇게 하면 즙도 안 흐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소리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해봐. 재밌다. 그러니까 자식 다 키우고 귀농해가지고 사는 사람 기분이 뭔가 편안하고 걱정거리 없고. 그니까 꾹꾹 눌러. 그렇지. 제1호 소풍조 텐더복숭아 레몬청 다 몰려들어.
오늘 며칠이지? 오늘 9월 21일인가? 나도 먹었구나.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우와. 아. 뭐야? 맛있지? 우와, 너무 맛있는데? 아, 여러분 나눠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맥스.